지금 귀가 이렇게 펄럭펄럭하고 눈도 껌뻑껌뻑하고 지금 코끼리 너무 귀엽죠? 네. 귀여워요. 네, 근데 혹시 눈치채셨을까요? 뭐예요? 이 코끼리 로봇입니다. 에? 네? 와, 진짜 잘 만들었네요, 그러면. 로봇이에요. 인도 케랄라주의 한 사원에서 공개한 건데요. 무게 800kg에 높이는 약 3.3m로 사람 5명은 거뜬히 탈 수 있는 크기입니다. 눈, 코, 입도 전기장치로 이렇게 섬세하게 움직이는데요. 신의 동상을 나르는 공식 의식에 살아있는 코끼리 대신에 활용한다고 합니다.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뭔가 움직임이 규칙적이긴 네. 하네요. 그런데 이게 뭐 스페인 투어도 그렇고 전통이어서 보존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행사에 동물을 동원하는 게 좀 학대다 이런 지적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걸까요? 예, 정확하게 맞습니다. 이 로봇 자체가 국제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서 기증한 겁니다. 안장을 얹고 화려한 장식을 한 코끼리들은 사실 사원축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물복지 운동가들은 전부터 이것이 동물학대라고 우려를 표시해왔거든요. 직접 대신할 비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다 드린 겁니다.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인도적이고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. 사원의 관계자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지난 몇 년 동안 총기류를 구입하는 등 코끼리를 관리하려고 많은 돈과 시간을 썼다는데요.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. 다른 사원도 대체하는 걸 고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.